오늘부터 우리 고린도 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약 2년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전권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 책을 후서를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후서가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설립부터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지나가죠. 사도 바울은 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크게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한 번은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아시는 대로 굉장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눈이 아주 휘둥그레졌죠. 곳곳마다 우상이 서 있고 특별히 아데미 신전 같은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하의 신전들이 아덴을 꽉 메우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경론을 벌입니다. 그 시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항상 얘기하지만 로마는 종교의 자유는 허락을 해도 사회 질서를 흔들고 물랑케 하는 것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고를 몇 번 받다가 쫓겨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랬어요. 그를 도와주는 성도도 없었고 함께 동행한 사람이 하필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도착하기로 돼 있었어요.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선교비로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틈에 그걸 좀 기다린 다음에 일이 났으면 쫓겨나는 일이 좀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결국 사고를 치고 친구들도 성도들도 만나질 못하고 아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들어간 도시가 고린도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시는 대로 항구 도시죠. 도착을 해보니까 굉장한 인파가 몰려 있어요. 유독. 물어봤더니 자기는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라고 몰랐는데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황제인데 로마 황제로 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내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추방을 한 거예요. 이건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보다는 로마 시내에 모여 살던 기독교인들이 시끄럽게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기독교인들, 본토 기독교인들 엉켜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야, 이 예수쟁이들 좀 시끄럽다 해서 전부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로마 시내 재산을 다 그대로 두고 한 푼도 손대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빈손으로. 그 사람들이 몰려서 고린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민들로 마치 저 6.25 때 부산처럼 바글바글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쫓겨났고 고린도 항구 도시는 완전히 피난민 수용소가 된 겁니다. 자기도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무슨 기술이 하나 있었죠. 아시는 대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럼 자연히 어느 가게를 어느 업종을 찾아서 헤맸을까요?
천막 만드는 업종을 찾아서 헤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빠요. 텐트를 만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고린도 항구 도시에는 누가 몰려와 있죠? 피난민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먹을 것도 급하지만은 잠잘 자리가 급했단 말이죠. 임시 텐트가 굉장히 피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 가게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젊은 부부가 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아주 일손이 바빠요. 그래서 넌지시 제안을 했죠. 나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좀 먹여만 주면 되니까, 잠만 재우면 되니까 같이 먹고 자면서 일을 좀 거들어 드리면 안 되겠냐고. 이제 형편은 사정을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라요. 아, 선생님도 예수 믿다가 그렇게 해서 핍박받아 쫓겨났군요. 잘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기독교인입니다.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핍박하에 그들이 로마 시내에서 쫓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 부부가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아름아름 소문이 났어요. 야, 어느 집에 그 좀 나이가 든 종업원 하나가 들어왔는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리킨대. 그래? 우리도 좀 일 끝나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예배 처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횡재죠. 안 그래도 진리에 목이 말라있던 차인데 종업원인 줄 알았더니 이런 대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면서 짬짬이 성경을 가리키는데 깊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위 이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어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건 주님이시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날 때 교회 하려고 쫓겨났나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흘러흘러 항구 도시까지 온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글라우디오 황제 치하에서 쫓겨났어요.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 부인은 이름 자체가 귀족 집안입니다.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쫓겨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런데 이 부부도 쫓겨날 때 자기 집에서 교회가 시작될 줄이야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감춰놓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노사연 씨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당시는 복음 전할 때는 많았는데 전할 사람이 부족해요. 어느 정도 지도자까지 세워놓고 한날은 바울이 넌지시 운을 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이제 머문 지도 한 2년 남짓 되는데 이제 이 정도면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별을 하고 떠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떠났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어요. 이게 이제 물고기 잡아다가 이렇게 어항에 넣으면 펄떡펄떡 뛰죠. 마치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펄떡펄떡 뛰는 분위기였어요. 당시 꽉 짓눌려 살던 여자들에게 특별히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주의 한때는 빠지기도 했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선교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한, 특별히 은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항상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넘쳐요. 그만 떠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이었어요. 문제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일단 파벌이 생겼어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고대 시대든 지금이든. 아주 심각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까지 들어오고 또 헌금의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머리를 기르는 문제.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문제 같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의 판가름을 가져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전부.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한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잠깐 교회를 방문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반대파로부터 굉장한 공격을 받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하나하나 지목해가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지적이 하나하나 다 옳구나. 고쳐야 되겠다. 아주 회개를 하고 마음을 바꾸는 뜻밖의 소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는데 디도가 오질 않아요.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가 돌아오는 걸 보질 못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다른 곳에서 만납니다. 아, 이 자녀가 어떻게 된 일인가? 아, 선생님 걱정하셨죠? 사실은 좀 이런 일 때문에 좀 늦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서신을 다 고린도 지방의 교회들이 회람을 한 후에 그걸 읽고 나서 굉장히 고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뜻밖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붓을 다시 들었어요. 붓을. 그러면 이참에 쇠도 달굴 때 칠했다고 아주 확인 사살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격렬하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 내가 좀 심했다. 내가 좀 위로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후자죠. 후자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장 안에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런 차원에서 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누구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아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뭐로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5절에도 위로가 있죠.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다다. 6절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또 7절에도 위로에도 모두 몇 번 나옵니까? 보면 한 10번 나와요. 10번. 이거는 싹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서투른 문장으로 구성된 서신이다라고 평가가 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좋은 문장, 좋은 말을 뛰어넘어서 같은 표현과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는 이것은 강조 이상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렇게 허겁지겁 써내려가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할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위로가. 아, 내가 너무 심했다. 너무 심했다. 바울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싸우는 데는 또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니에요?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워가지고 세계적 대결로 성경에까지 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우선 1절을 좀 보세요. 1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무슨 신분을 밝히죠? 사도된 신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선생들에게 무슨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두 가지로 큰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너를 도대체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뭐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처럼 너 누가 보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누가 보냈습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고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반드시 밝혔죠. 이것이 바울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가시 같은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듯한 학위보다도 아무 학위가 없더라도 정말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겠죠. 이 컴플렉스가 평생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있었던 지역에 서신을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밝혀요. 1절에서. 그런데 그 시비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거의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게 그래놓고는 안 간 적이 있어요. 피치 못하게 갈 수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오해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 전달 역할을 사도 바울이 맡았었습니다. 예루살렘 본교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심부름을 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온다 그래놓고 오지 않았던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필 텐데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이제 소위 배달 사고 의혹을 가졌던 겁니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있을 텐데 그때 갔으면 사도 바울 성격상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막 야단치고 꾸짖고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염려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내라 내라 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바울은 목동의 입장에서 기다려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사도로서 성숙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은 안 가면 오해도 생기고 욕을 먹겠지만 지금은 내가 아니다. 나온 그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라는 책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답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데 그때는 틀릴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라는 현장 속에는 진리 문제 외에는 환경과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좀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3절을 잘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뭡니까? 위로의 나눔의 영성입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다리가 부서진 겁니다. 골절이 된 거죠. 골절이 부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금간 정도가 아니라 부러졌어요. 그 여의도 그 큰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마침 그분의 친한 분이 신방을 같이 가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갑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평생 심한 소아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아주 심한 소아마비.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살아온 분인데 성격이 굉장히 명랑해요.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이거 진짜 다리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추 달아놓고 수술을 한 후에 거의 뭐 혼비백산에 있더라고요. 가니까 막 남자가 막 너무 아픈지 울어요. 예. 남자들이 또 잘 울어요. 예. 울어요 막. 아프다고. 이거 다리 제대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이 양반이 이제 한 살 그 누워있는 사람이 형이에요. 형. 뭘 그까지 거 갖고 그래. 난 이 다리 가지고 평생 사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확 위로가 됐죠. 아, 뭐 그까지 거 갖고 그래. 붙으면 회복되고 일어날 텐데. 형, 난 이 다리 가지고 평생 이렇게 찔뚝거리면서 다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이 성격이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기의 심한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을 위로할 줄을 몰랐죠. 위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감기 한번 안 걸린 사람이 그 비염에 감기 오면은 정신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감기가 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기가 뭔데? 그런 사람은 그 감기의 고통을, 비염의 고통을 모르죠. 이 환절기에 비염 환자들 장난 아니죠. 우리 집에도 환자가 한 몇 명 있어요. 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그 고통을. 왜 자면 될 텐데? 그러고 말아요. 모르죠. 그 비염의 고통을 아파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참 슬픔이 있는 곳에 성지가 될 때가 많아요. 제 친구 가운데 송기론이라는 친구가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세월호 사건을 맞이한 이후에 슬픔이 있는 곳이 성지다.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춰놓는데 그거를 겪은 사람은 똑같이 더 심하게 겪는 사람을 유일하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그걸 봤어요. 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못난 것을 다 채울하셨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시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상처를 다 겪으셨구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원래 노래를 불렀던 분이 그 윤복희 씨죠.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걸 이제 후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재히트가 되었는데 제가 윤복희 권사님한테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원래 그 여러분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래 여러분이 아니랍니다. 그게 주님이라요. 원래 주님.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아니래요. 주님이. 그런데 이걸 이제 대중가수로서 부르려면 이게 대중가수가 TV에 나와가지고 주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뭐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 여러분 그랬대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주님이랍니다. 어느 공영을 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걸 앞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상처 입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한나도 아예 낳지 못하는 슬픔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의 시대를 보는 아픈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고통과 슬픔을 주실 때는 그 고통과 슬픔이 그 시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임하고 또 위로가 필요한 어떤 슬픔이 임할 때는 단순히 위로받고 싶다라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 속에 어떤 성스러운 마음을 준비하셨을까? 그게 타인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타인에게.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에 뛰어든 사람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심한 장애를 입고서야 장애 아이에 대한 마음이 눈이 바뀌고 마음이 열어진 거예요. 평생 그쪽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슬픔과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사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믿습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이 평생 사도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고난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을 엄청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겪고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슬픔을 당할까? 참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어려움의 연속일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 위로해요. 오히려 뒤집어서 우리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이제 젊은 날에 어쩌다 이제 맹인들하고 만나서 한 13년간을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생활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책을 번역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점자를 배웠어요. 점자는 여섯 개의 점에 모든 한글이 다 담아져 있죠. 숫자도 담아져 있고. 점이 딱 여섯 개인데 그 안에 기음, 니은, 디귿, 모음, 자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눈으로 읽으면 되니까 점자를. 손으로 더듬을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줍니다. 근데 맹인들 가운데는 아직 점자가 서툴러가지고 이 감각이 익숙질 않아서 이 점자를 못 읽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점자로 편지가 오거나 하는 간단한 것들은 즉석에서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장애를 갖고 사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동화되고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것은 뭐냐면, 얘들과 똑같이 내가 눈이 멀 수는 없지만 눈먼 아이들을 대신해서 같이 놀아주는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 맹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도 무슨 가르치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고 그 한 2시간 남짓 애들하고 놀아주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어져서 맹인교회 첫 사역지가 됐어요. 저 남산 밑에 있는 맹인연합교회.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맥주감사 헌금을 이제 그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2천만 원인가 우리가 헌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제 뒤에 보면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헌금을 누굴 도와주죠. 헌금을 통해서. 근데 그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이제는 한 운명이고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교제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계교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정해진 액수를 드리고 도와주고 오죠. 근데 절대 우리 의식 한켠에라도 그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도와주는 입장에선 도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금을 나누고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공유하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 성경적 이치를 알지 못할 때는 도와주고 돕는 관계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한 몸됨을, 한 지체임을, 그래서 교제해야 됨을 확인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나누는 것이. 물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감사한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나누는 것이지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정신은 돕는 것은 한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끼리는 도울 수도 돕지도 못합니다. 그냥 함께 할 뿐입니다. 주님이 삼일교회에 부으신 재정적 은혜를 우리는 함께하고 나누는 개념이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만이 도우세요. 연보도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갖는 위로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사이사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매 곁으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예. 고난이 갖는 영성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물론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았고 고린도 교회도 고난이 많았지만 이 고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영성은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그때 드러납니다. 아, 내가 진짜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 진짜가 그때 드러나요. 고난 속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키질을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도리깨라고 있죠. 그 긴 막대기 끝에 쇠철 창살을 달아서 빙빙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을볕에 완두콩이 바짝 말라요. 그걸 멍석에다 깔아놓고 저희 기도원에서 그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가 방 안에 있는데 탁탁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봤더니 기도원 집사님이 바짝 말린 완두콩을 그 도리깨로 그냥 치더라고. 계속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가해지니까 껍질은 껍질대로 날아가고 거기서 진짜 완두콩 새파란 게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한 게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 나중에는 껍질은 다 버리고 고고 완두콩만 딱 추려가지고 저녁 밥상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녁 밥상에. 그러니까 고난이 갖는 두 가지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진짜가 구별이 돼요. 아, 다 필요 없어. 이게 진짜야. 근데 이거는 절대 평안할 때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최소한 이야기지만. 이게 평안할 때 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진짜 으악, 뜨악 소리가 날 지경에 뭔가 딱 부딪혔을 때야 아이고, 그때야 진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 버려도 될 게 확 갈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영성이에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 그때 확 판가름이 됩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구절의 말씀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믿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살려주세요. 신앙은 평생 이 싸움이에요. 주님 붙드는 싸움이에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튼튼한 사람, 잘난 사람 다 여기에 뭉뚱그려져서 결국 이게 진짜입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걸 인식토록, 자각토록 하기 위해서 가끔은 평생 내 등에 떨어지지 않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아픔이 나를 살렸죠. 그 고통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그 고통 아프고 슬프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의 등짝에 무거운 멍에로 메워지지 않았더라면 진작이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지독한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하여간 이 아이를 물고 빨고 이뻐하면서 뭐 다 자기 자식은 이쁘겠죠. 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걔가 왜 천사가 됩니까? 권사님한테. 목사님, 제 성격 잘 알잖아요. 이 아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저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재미있게 살려자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서 돈 있겠다.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돈 다 소용없더래요. 평생 소원이 얘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 얘를 씻고 보듬고 섬기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라는 거죠. 역설이면서 신비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상처입은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번 주부터 새벽을 깨워서 워밍업을 하세요. 자동차가 갑자기 가려고 그러면 기름도 많이 소모되고 자동차에 무리도 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새벽을 깨워서 워밍업을 하면서 고난주간 딱 되면 한 주간 동안 그래봐야 닷새입니다. 닷새 동안 정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위로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안에 주신 고통, 슬픔이 내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헤아려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올려보십시다. 제로 기도할까요? 한번 눈을 감고 또 한 주간 생활해야 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십시다. 현재 자기 입장을 주님 앞에 그대로 열어보이면서 하나님, 제 평생의 무거운 짐 아시죠? 때로는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로 이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 무거운 짐 언제쯤 내려져야 될지, 아니면 또 평생 정말 평생 지고 가야 되는 문제인지, 젊은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그 고난의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 아픔, 환난, 고난, 질고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그런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있는 곳에, 환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지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또 한 주간 또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